전문가들은 어떤 종목을 마지막까지 좀 살펴보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가지 오늘 비전경제연구소의 김태성 이사, 헤르메스 스탁의 김시은 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먼저 김태성 이사님은 마지막까지 어떤 종목 좀 보고 계신가요? 네, 일단 뭐 시장이 전체적으로 시총상위 대형주에 몰린다라기보다는 중소형 개별 테마주, 특히 이제 좋은 뉴스가 있는 종목군들에게 계속해서 이제 매수세가 좀 강하게 붙고 있어서 저는 그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솔트룩스를 지금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솔트룩스 같은 경우에는 시청자분들이 좀 생소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흔히 쓰는 뭐 카카오톡이라든지 네이버 라인이라든지 이러한 플랫폼에서 사람 대신 대답을 해주는 인공 AI 채팅봇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최근에 미국의 일론 머스크도 그렇고 이제 대다수의 공영 기업들이 바로 이 AI 채팅 기술에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있는 모습들이 포착이 되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오늘 관련주들의 이 들썩임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좀 나타내고 있지 않나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사실 이제 이 채팅봇의 활성화라고 한다는 것은 사실 인간의 인력 대체를 또 이제 로봇 혹은 AI가 이제 대처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뭐 금리라든지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따라서 또 반사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 자체가 아무래도 이제 AI 혹은 로봇 쪽에 이제 집중이 되다 보니 오늘 관련주들이 굉장히 또 좋은 모습을 좀 보였는데요. 일단 단순 기대감이라기보다는 일단 시장에서는 새로운 신선한 뉴스들을 좀 찾고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올해 길게 봤을 때는 전기차 뉴스가 계속해서 도배되어 왔었고 또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또 이제 연말에는 콘텐츠 엔터주들의 이제 좋은 뉴스들이 이제 계속 이제 반복이 되다 보니까 새로운 뉴스가 이제 나오게 되면 거기에 이제 매수세가 좀 강하게 붙는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는데 오늘 이 솔트룩스를 포함한 채팅 이 플랫폼 관련 종목분들의 이제 시세가 좋기 때문에 저는 이것에 조정을 좀 기다렸다가 한번 우리가 트레이딩을 해보는 것도 굉장히 또 좋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첫 번째로 김태성 이사가 살펴보는 종목은 솔트룩스였고요. 자, 김시은 팀장님은 마지막까지 어떤 종목 보고 계신가요? 네, 전 HMM을 보고 있는데 과거에는 해운주가 SCFI 지수와 커플링 기조도 높았었는데 최근에는 그런 기조가 보이지 않고 있고요. 해상운임 지수가 계속적으로 하락 추세를 그리고 있기 때문에 사실 해운주 전반적으로는 전망이 그리 밝지만은 않습니다. 그런데 HMM을 주목해야 되는 이유는 본업과 실적보다는 그 외의 이슈, 그러니까 매각 관련 가능성에 대해서 좀 집중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싶은 인데요. 아무래도 지금 산업분에 관련해서 매각 이슈가 나오게 돼서 현재 진행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지금 이슈가 굉장히 나왔을 때 어떤 인수자가 나왔을 때 주가의 향방이 좀 달라질 수 있다 보니까 후보군이 누군지에 따라서 좀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LX그룹이나 뭐 현대글로비스 그리고 포스코 같은 후보군이 있는데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후보군이다 보니까 관련 기대감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적에 대한 부분도 좀 기대가 있습니다. 올해 역대급 실적을 낼 것 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게 된다면 그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배당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주당 600원 정도를 배당했었는데 올해는 실적이 작년보다 더 높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보니까 관련 부분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라고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유 현금 같은 경우에는 약 14조 원이다 보니까 관련 부분에서 현금에 대한 기대감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본업에 대한 부분보다는 그 외 매각이라든지 뭐 배당에 대한 부분 한번 집중해보자라고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